빠져. 아, 아유. 아, 뭐예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예, 예. 일로 와. 야, 몇 분짜리 20초가 나와야 돼, 그냥. 아니, 몇 분 후에 20초가 항상 중요해요.
권장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왜 처음 듣는 말이에요? 아 진짜? 아,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디서 오셨을까요? 의정부. 아 의정부. 어디서 오셨을까요? 오늘 누구랑 같이 오셨죠? 와이프랑. 와이프랑 지금은 알코올을 왜 맨날 왜 술을 드시나요? 매일 한 병을 드십니까? 거짓말이에요? 어디랑 준비라고 한발 얘기를 할 텐데 맥포파리가 뭡니까? 원장을 대신 맞아주고 돈을 받았던 직업입니다. 이 맥포파리가 이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을 받은 한 명은 원장을 안 맞겠죠. 맥포파리가 대신 맞아주는 겁니다. 선택을 받지 못한 네 명은 어떻게 된다? 바로 권장 때립니다. 과연 이 다섯 명 중에서 어떤 죄인을 선택을 할지 오늘의 주인공 맥포파리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포파리야 이리 와라. 죄인 중에서 한 명의 죄인 곤장만 네가 대신 맞아주고 휴가 가. 아유 맞아주고 휴가? 휴가 가. 아유 저요 좋습니다. 좋지? 아예예. 과연 우리 맥포파리는 몇 번 죄인을 선택하게 될지 본격적으로 맥포파리 선발대회 맥포의 선택 시작! 축하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맥포파리는 세 명의 죄인 중에서 어떤 죄인을 선택을 할지. 너 맥포파리야 죄인의 손상을 대신 맞아주고 싶어. 아, 저는 저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사람과 같은 메뉴로 밥을 먹을 수 있냐? 신성이 똑같은 죄인을 찾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죄인들과 맥포파리가 신성이 같은지 안 같은지 제가 확인을 해보는 시간 가겠는데 자,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 겁니다. 두 가지를 선택지를 드린 뒤에 하나, 둘, 셋에서 맥포파리와 동시에 대답을 한 뒤에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이는 한식, 중식, 양식 중에서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 중식! 짜장면이 좋다, 짬뽕이 좋다! 하나, 둘, 셋! 짜장! 김치찌개가 좋다. 하나, 둘, 셋. 된장찌개. 아, 오늘 불 왜 이래? 큰일 났다. 이거 세 번째 주인만 본점 대신 받아 준비했어요. 아, 마음 같아서는 이거 세 번째 주인 선택하고 남아 주시면요 본점 받게 하고 싶은데. 여기 중량만 표정을 보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아, 한 번만 더. 어떤 걸로 한 번. 사람을 볼 때.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의요. 흠흠. 이 사람의요. 텐션. 그렇지. 아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어떤 민족입니까? 예? 누가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흥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흠 빼놓으면 뭐가 남아요?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뭘로요? 바로 댄스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인분들 댄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나요?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주인들의 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주인이 우리 맥포파리의 마음에 드는 흥을 표출할 것인지 우리 주인들의 흥 확인합니다. 부마!
놀자고 만든 이벤트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실 거면 네, 아무것도 안 하실 거면 본장을 열 때 맞습니다. 제대로 갑시다. 친구들하고 좋은 추억 만들자면 제발 좀요.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안 들시에는 제가 본장 10대로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의 흥 잠깐 20초 동안 이성을 놓으면 됩니다. 갑니다. 후반 큐. 자, 5단계로 매운 쳐라! 알겠습니다. 한대요! 카드 좀 봐.
말이 좀 잘 들어.